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이 AI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제왕이 탄생한 가운데 일본은 반도체 부활로 니케이 지수가 지난 3월 초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업계도 차세대 초격차 기술로 세판짜기에 나섰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 K반도체의 미래는입니다. 2024년 3월 미 엔비디아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이를 반도체 부활, 니케이 지수 사상 첫 4만 선 돌파. 한국 정부 내년 R&D 예산 대규모 투입, AI 반도체 프로젝트 구상.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AI 제왕으로 등극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폭풍 성장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티핑 포인트란 큰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표현한 단어로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발생을 의미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AI로 인해 새로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 400억 달러에서 2027년엔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AI 반도체 패권에 둘러싼 경쟁이 이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결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반도체 개발과 설계뿐 아니라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산업 지배력을 확장 중인데요.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업계 2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사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일본 역시 반도체 강국 부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반도체 관련 매출 15조엔을 목표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작년 11월에는 일본 대기업 8곳이 참여하는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거센 추격에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내년에 R&D 예산을 대규모로 확대해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 K반도체는 어떤 무기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AI 반도체 패권 경쟁, K반도체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귀남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기업이 탄생을 해서 전 세계의 그 혁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 반도체 하면은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의 등장 전과 후 생성형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반도체 업계는 그 엔비디아가 가져온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저희 반도체 업계는 늘상 그래왔다시피 과거에는 한동안 이 자동차용 반도체, 즉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EV카용 반도체 쪽으로 한참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 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그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어서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AI 반도체입니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AI 반도체에 임은 틀림없는 거고요. 지금 모든 업체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선두주자고요.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업체들도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생성형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고는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자동차 부분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모자른다, 뭐 굉장히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그 시장을 좀 분석해 보면 어떤 분야가 가장 크고 어떤 분야가 조금 그 쇠락하고
그걸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시장을 한 790조 정도로 790조. 보고 있습니다. 790조 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4%가 메모리 반도체고 그다음에 나머지 76%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이 한 23%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넌 오토모티브 쪽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넌 오토모티브 쪽에서 요즘 이제 가장 뜨는 게 이제 AI 반도체고 이 AI 반도체가 2030년 정도 되면은 20% 이상을 차지할 걸로 지금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보통 얘기할 때 메모리가 뭐 한 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 갔었다가 지금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메모리 쪽이 굉장히 강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메모리의 그 강점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은 그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네. 엄청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대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음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굉장히 소량 다품종 제품들이고 그런 소량 다품종 제품들을 할 만한 그런 구조가 한국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적은 회사들이 해야지 되는데 네. 저희 회사만 해도 뭐 수만 종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작은 디비전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각자 자기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좀 안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울러서 그렇게 조그만한 이제 규모의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주로 M&A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M&A가 문화가 지금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스타트업 문화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 면에서 비메모리 쪽은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쉽게 그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건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제품군들 중에서 비메모리 제품군들 중에서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투입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이제 AP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하지만 그 이외에 제품들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돈이 이제 그쪽 SOC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제품들,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제 굉장히 소량 다품종 많은 제품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자그마한 패밀리스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AMD나 브로드컴 같은 데들은 전체를 다 커버를 하지 않지만 어떤 그 뭐 팹리스를 한다든가 TSMC 같이 파운드리를 한다든가 한 분야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은 이런 것들로 키워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 조그마한 네. 그래픽 카드 업체였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경쟁이 되던 이제 그 당시에 ATI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AMD에 합병이 됐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하다가 그렇게 지금 계속 이볼빙 되면서 지금 AI 반도체라는 거를 지금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요. 생산 쪽은 어차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이 패밀리스였기 때문에 TSMC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문 파운드리 업체하고의 협력에 의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반 스타트업들이 하게 되면은 스타트업들이 설계 자금 자체가 설계 비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돈이 뭐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개 제품 하려면은 최소한 뭐 수백만 불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파운드리 테크놀로지하고 협력이 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돈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 같은 데는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그 반도체 뭐 인텔이 최고로 잘 나갔던 이런 그 인텔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법칙도 만들고 뭐 특히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거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가 뜨기는 했는데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부터 그다음에 생산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마케팅 유통 다 반도체에 필요한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런 데들은 한 개의 기능만 특화시켜 가지고 키우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그중에서 특정한 분야를 조금 더 파운드리만 더 집중적으로 키워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디자인 쪽을 갖다 좀 강화해야 되겠다 패키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이제 회사에서의 비전하고 전략의 차이죠. 그래요. 할 수는 있죠. 다 기본적으로 뭐 큰 회사들은 자금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요즘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이제 제품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등등 이런 많은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쪽으로 투자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그 임프루브 돼가지 되기 때문에 미세 공정 쪽으로 엄청나게 이제 진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거를 비전문 기업들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그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나름대로의 이제 미세 공정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설계하는 회사들은 설계에 집중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모델들이 앞으로 아마 많이들 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 표면적으로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 다음으로 물론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큰데요. 2등을 하고 있는 이런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 종합반도체 회사들도 파운드리를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생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생산에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 메모리를 만들던 데들이 그 아날로그 반도체들의 생산 쪽으로 들어와서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메모리하고는 뭐 다르다고 봐야지 되고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은 우선 메모리 쪽은 정말로 뭐 2나노, 7나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생공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아직도 뭐 130나노라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오래된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플라이 파동이 나고 한 것들도 대부분 오래된 8인치 라인 뭐 이런 쪽에서 네. 오래된 쪽에서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8인치의 그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8인치에서 12인치로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여기 캡하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 공정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이 필요한 그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 기존 종합 반도체 회사들로서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게 굉장히 뭐 2나노, 3나노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비메모리는 메모리랑 달리 설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말씀하신 거가 그러기 때문에 그 다품종을 소량으로 하는 거를 다 담기는 그 칩을 만드는 기술 자체보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통적으로 일본도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였던 나라인데 세계 1등을 하다가 주춤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인텔을 비롯해서 강자였다가 좀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미국에서 칩스법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부 지원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 대만도 TSMC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삼성도 비롯해서 SK나 이런 것들에서 한국 그래서 4대 이 칩 강국들이 뭐 칩 동맹도 맺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세계 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판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저희 반도체 업계에서 서플라이 크라이시스를 많이 겪고 나서부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TSMC가 전 세계의 공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의 TSMC가 가장 큰 데이기 때문에 지금 서플라이 크라이시스가 왔었다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 셧다운 됐을 때 그때 상황에 발생했던 거 얘기죠. 그러면서 TSMC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거기를 따라갈 만한 회사들이 없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지만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뭐 딴 데들도 있지만 거기만큼 지금 TSMC만큼 앞서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TSMC가 위치가 타이완입니다. 네. 지정학적으로 좀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이런 지오폴리티컬 이슈 때문에 이거를 방법을 찾아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TSMC가 뭐 미국도 공장 설립하고 일본도 하고 뭐 유럽도 한다 그러고 막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갖고서는 거꾸로 지금 나중에 오버 서플라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지금 그게 다 지금 생산을 완전히 뭐 100% 하기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근데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오히려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죠. 특히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부르는 게 값이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장 초기에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공급 위주의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지만 계속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빅테크 기업들도 다 뭐 구글이라든지 다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서플라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뭐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많이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뭐 모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다 뭐 달라 그러고 뭐 그러다가는 또 어느 한 순간에서는 이제 오버 서플라이가 되고 이 사이클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를 얘기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AI 쪽은. AI 쪽은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그 고점을 찍고 이렇게 구조조정 조정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대한 거가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버블이 아닙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니지만 얼마 정도 지나면은 그게 이제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뭐 챗GPT 이쪽도 현재 지금 자체는 뭐 새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와 이거 끝내준다 진짜 뭐 정말로 좋다 해갖고서 뭐 너도 나도 하려고 하지만
이제 항상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부작용이 나오고 이미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부작용이 나오고 뭐 규제가 생기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것도 중간에 조금 어떻게 좀 그렇죠. 이제 멈출 때가 있을 거예요. AI 그 가버넌스 예, 이슈 예, 때문에 예, 여러 국가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자체만은 굉장히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인커리징한 그런 팩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시장들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우리 이제 그 인터넷 2000년 초에 인터넷이 새로 나온 것처럼 이 지금 AI가 another paradigm change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TSMC를 대체할 만한 이런 데들이 TSMC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올라가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TSMC는 뭐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라든지 모든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라든지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넘버 2가 삼성이죠. 삼성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뭐 얘기가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거 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엔비디아도 다이버시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 두 번째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하고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일단 추측일 뿐이고요. 그리고 AI5 종목 중에서 이제 뭐 막내로 AMD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AMD가 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TI를 옛날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업체.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도 SEC 있습니다. SEC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연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AMD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텔하고 AMD 두 군데 놓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그 AMD가 인텔보다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AMD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 정책 그걸 펴신다면 지금 그 메모리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메모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설 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HBM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하고는 있는데 마이크론이 뭐 최근에 들어오면서 또 치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포석을 둬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도 나름대로는 반도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도 반도체에서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요즘 그래도 이제 인커리징 한 거는 AI 반도체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피온이라든지 뭐 몇 군데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몇 군데가 지금 퓨리오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건 고무적인 거고요. 꼭 AI 반도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메모리 패밀리스 반도체 회사들을 많이 설립이 될 수 있게 그런 지원 체제가 좀 강화가 돼야지 돼요. 그럼 그 지원이 뭐냐? 이 패밀리스 예를 들자면 제가 독립을 해가지고선 지금 이제 패밀리스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제품 하나 개발하려면 수백만 불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누구하고 하는 거냐? 지금 삼성 그 파운드리라든지 TSMC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국내 동부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데랑 해야지 되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엄두가 안 나요 개인이. 이거를 같이 어떻게 무슨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 활성화가 돼야지 되고. 그 지금 삼성이라든가 SK 같은 데가 나름대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들이 투자해서 이런 그 패밀리스들을 키우는 이런 전략들은 그거는 거긴 이제 개인 기업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요즘 ESG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엑시트 전략인데 M&A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돼요. M&A가
이제 미국의 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전부 다 M&A를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A, B, C, D 뭐 이렇게 제품들 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쳐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큰 하나의 반도체 회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도 좀 그렇게 좀 많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M&A 관련해서 어떻게 뭐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서포트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K-반도체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전략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쓰면 좋은지,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강한 메모리 쪽은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전 세계 7, 80%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굉장히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되고 그쪽에서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많이 돼줘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K-반도체가 제대로 지금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비메모리, 패블리스 반도체 쪽에 엄청난 그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잘.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개 AI 반도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지 돼요. 그거를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초기 비용들 들어가는 거, 이제 뭐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야지 되는 돈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원이 돼야지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지 될 것 같고 삼성전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그 중간급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나오려면은 M&A가 계속 돼야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마련해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규모의 공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물량이 많아야지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으니까 조그만한 업체들이 뭐 비싸게 주는 거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M&A에 대한 시각 변화 그다음에 지원, 뭐 규제 철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우리는 항상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있고 다음 10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간에 일어날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에 나타날 커다란 흐름을 간과하게 되는데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